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스쿠스타 패스. 벌써 11번째 시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나올 때 많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아마 카난, 이번에는 카난하고 카스미가 나왔는데, 사실, 전달에도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왔었죠. 호노카가 굉장히 좋은 스마일 딜러로 나왔기 때문에, 설마 했어요. 설마 또 연속으로 그런 적폐 카드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더 심각한 게 나왔습니다. 오늘 한번 그거 전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가챠도 지금 한번 6,400개 정도 준비했는데 나올 때까지 오늘은 한번 달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가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회차 스쿠스타 패스입니다. UR은 카난 그리고 카스미 이렇게 두 장이 나왔고요. SR 같은 경우에는 호노카하고 마리 이렇게 총두 장이 이번에 회원 카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우선 SR부터 일단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R 먼저 첫 번째 호노카 원더풀 러시입니다. 원더풀 러시상이 되었고요. 전 퓨어 가드 속성으로 이번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의상은 보신 것 같고요. 스카프가 맞나요? 스카프라고 해야 되나 이걸? 네, 스카프 모양이 하나 하늘색 스카프가 달려있네요. 자, 그 다음에 코인이 나이탈이 아쿠아리움 이번에 마리가 이번에 등장을 했습니다. 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일 스킬 카드네요. 스마일 스킬 카드로 출연을 했습니다. 네, 의상은 다음과 같고요. 자, SR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두 장이 이번에 출시가 되었고. 자, 지금부터 UR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일단은 첫 번째, 카스미입니다. 달콤한 한때이고요. 일단은 변경 전에는, 변경 전 의상은 지금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카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스펙 한번 보죠. 어필이 11,199, 스태미나 7,153, 테크닉 12,75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특기는 최대 SP의 9%만큼의 SP 게이지를 획득할 수 있는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성은 같은 속성 멤버 어필 5.2%를 올려주는 카드가 되었고요. 라이브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 특기 사용할 경우에 10회만 이제 10회 안에서 100% 확률로 6.6%의 어필만큼 이제 다음 SP 특기의 데미지가 올라가게 되는 퓨어 SP 카드가 되겠습니다. 현재 맥데미 따로 정해져 있어요. 맥데미 현재 상급 같은 경우에는 5만 상급 기준으로 이제 5만이 이제 정해져 있고 이제 그 이후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로 이제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같은 현 메타에서 이 그런 상황 현 메타에서는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딜러 어필력도 굉장히 나쁘지는 않게 준수해요. 11,200대 11,200에서 1 부족한 그런 굉장히 준수한 딜량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필은 물론이고 SP까지 이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티어가 높습니다. 제가 대충 봤는데 얘도 1티어야. 1티어가 좀 심했다 싶으면 그 1.5 최소 1.5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아, 의상 봐야지. 의상은 네 이렇게 되고요.
위에 이제 리본이 달려있고, 밑에도 약간 리본이 양쪽에 하나 달려있어요. 파란, 오른발에는 파란색, 하늘색, 하늘색. 그 다음에 왼발에는 분홍색. 이렇게 달려있네요. 네, 이렇게 카드, 이렇게 달콤한 때 카스미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 다음, 시크릿 갤럭시 카난이 되겠습니다. 액티브 볼테지 카드로 나왔고요. 일단은 각성전 일러스트는, 이게 지금 카난이 지금 여기 들고 있는 게 애니메이션 2기 때 나온 거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약간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각성 후, 각성 후인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제 카나을 둘러싼 이 원형 보이시잖아요. 이게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이제 별자리인데, 양부터 해가지고 물고기까지 이렇게 12개 이제 황도 12궁이 원래 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려져 가지고 전부 난 보이진 않네요. 네,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스펙 보겠습니다. 스펙이 어필 14,309, 스태미너 6,222, 테크닉 15,176,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미 끝났어요. 자, 이미 끝났어요. 왜냐면, 자, 세츠나랑 비교를 하겠습니다. 세츠나가 작년 12월에 나왔거든요. 세츠나가 확인해보면, 어필이 13,901, 스태미나 5,916, 테크닉 9,760이기 때문에, 이제 패스카난 이전까지는 이게 거의 0티어였어요. 0티어 중에서도 필수로 이제 가져야 되는 딜러였는데, 이거를 이제 압도하는 이제 스펙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지금 압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필의 42% 만큼의 볼테지를 획득. 이제 42%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5,600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5,600. 네. 개성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장점 멤버의 어필 7%와 테크닉 3.5%. 이거 두 개가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같은 작전 멤버의 어필이 시작부터 2.5% 올라갑니다. 모든 수준에서 세츠나를 압도합니다. 그냥 특기는 똑같아요. 특기는 똑같이 하지만 모든 수치, 개성, 그리고 라이브 스킬까지 완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0티어인가 확정이었고요. 이미 나오자마자 필요 확정이었, 0티어 확정이고, 10개월 정도 이제 200이 넘게 이제 이어온 세츠나의 세츠나 자리가 이제 바뀌는 그런, 아, 씨, 그냥 사기예요. 그냥 뭐 말을 못 하겠네요, 이거. 네. 그다음에 의상은, 네, 다음 가세요. 다음 갔습니다. 아, 이거를 무조건 뽑아야 돼요, 여러분. 자, 세츠나 없으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뽑으세요, 진짜. 이거 무조건 뽑으세요. 네, 이렇게 4장의 카드 전부 다 알아봤고요. 이제 확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R은 총 97종, SR 88종, 레어는 총 65종이 들어있고요. 이번에 나온 카난, 카스미가 각각 0.5%씩,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22종의 패스카드는 0.042%씩에서 0.924%가 나왔고요. 나머지 73종의 통상카드는 이제 3.076%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제 무조건 카난을 뽑는 게 목표고요. 카난을 무조건 뽑고, 이제 운이 좋다면 카스미까지 두 장을 노려보는 걸로 붙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서버에서 멸망전환 이후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적폐 카드를. 지금 7신기라고 불리는 카드가 있어요. 세츠나, 카나타, 마리, 아이, 치카, 호노카 다 없어요. 그래서
긴장이 좀 됩니다. 좀 주저주저 말이 거는데 그만 끊죠? 그만 끊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10년! 자, 일단 금세. 그래서 신기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카난이 아니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라만 떠줬으면 좋겠어요. 슐의 3장! 슐의 3장 좋아요! 일단 카나타 두번째가 네 요시코 아 플랩이네요 이거는 네 마키 빠르게 넘기기 어려우는 린 다음에 우미 네 좋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넘길게요 스킵 볼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카스미 시오리 코 하나마루 린 두 장 네 이렇게 됐네요 자 금색 그래도 이게 몰라 끝까지 봐야 돼 왜냐면 슈레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 없네요 슈레는 중복이네요 네 중복이고 네 중복이 떴어요 일단 요시코 중복 나머지는 레어 아 왜이래 잠깐만 여기서도 한 장 나오면 나갔다 올게요 그냥 지금 흐름이 안 좋고 두 장 네 좋아요 일단은 네 세츠나 두 장 세츠나고요 자 두 번째가 네 노조미가 됐네요 이 패스 이번에 패스 나온 슈레 카드도 한 장도 못 얻었네요 지금 아직 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40연 자 울레 한 장 일단 울레 한 장이에요 SR 한 장 네. 좋습니다. 갑시다. SR은 카린. 하나마루. 카난. 린. 스킬. 너무 빨리 스킬했다. 커터리. 자, 카린. 카난. 자, 리코.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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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이온데 어? 이거 뭐지? 일단은 퓨어 SP 하나이온데 아 패스는 아니에요 일단 패스는 아니고 하나 안 뽑으니까 기억이 안 나 이제 뭐가 뭔지 SP 퓨어 속성의 하나요 견습탐정입니다 견습탐정이고 특기가 SP 게이지 획득 개성이 테크닉 속성 그러니까 스킬이 이제 크리티컬 시 25% 확률로 테크닉 1%의 SP 게이지 획득 네요 SP 충전으로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다행이다 이거 SP 충전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딜은 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딜이 전체 하면 9400까지 올라가네요 9400 이거 느낌 안 좋은데 계속 지금 50장 했습니다 지금 50장 있는데 지금 뽑은 게 타나요 한 장이어가지고
호노카 이번에 나온 거 호노카 좋습니다. 아 그래도 이번 거 나왔네 하나. 아 잠깐만 잠깐 나왔다 올게요 잠깐만. 아 존버를 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안 뜨고 있어요. 네 너무 안 뜨고 있어가지고. 아 잠깐만 이거 반에 반 썼어 지금. 아, SR 두 장. 아 그래도 올랐는데. 아 너무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지금 초반이. 난 다 아까 건 하나였고요. 아 코토리였고요. 이번 것도 코토리. 코토리만 SR 두 장. 이거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A few moments later. 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재 남은 거는 3,400개. 60연인데 만약 안 되면 더 만들어 오죠. 아, 왜 이래? 아, 너무 절망적이에요, 지금. 지금 일단 칸이 한 장. 30장 중에서 지금 SR만 4장 나왔어요. 아, 이거 큰일났는데. 아, 이제 두려워, 이제 쓰기가. 오오오오오 SR 한장. 오오오 네 말이 네 침착해 침착해 말이 가리. 자 다이아 가린. 자 요시코 아이유무 호노카요, 호노카. 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엠마. 하필! 와, 하필! 야, 씨! 아니! 아, 왜 초기 아, 일단 좋아, 일단 좋아. 일단 아프지 않아.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야 돼. 너무, 너무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네. 네, 이번에 나온 거는 러블리 폴리스 코토리입니다. 볼테지 쿨 속성이고요. 특기는 네, 정원 획득 볼테지. 개성이 이제 전원 어필, 라이브 스킬은 SP 특기 발등 시 50% 확률로 15노트간 전원 어필 증가. 아 이건 토템용 카드여가지고 이제 메타에서는 훌륭하게 쓰이는 카드인데, 아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지금 저는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패스입니다. 패스 카드, 릴리즈 카드, 릴리즈 때 나왔던 카드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오, SR 4장. 좋아요, SR 4장. 자, 루비. 네, 하나요. 예사의 두 장은 이렇게 나왔고.
다음에 첫 세 번째는 자, 리. 다음에 마지막은 네 마리. 네, 좋습니다. 좋아 좋아,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1900개. 남은 거 1900. 와, 어떻게 나 진짜 어떻게 이거. 에디, 네, 에디 한 장 있었는데, 하. 와, 이거 끝까지 가네, 이거. 이번도. 와, 이래도 망하는 건지, 안, 망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110회. 와, 제발. 와, 제발. 제발. 제발, 와. 여기서 만회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만회하는 거야. 두 장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두 장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어? 왜 한 장이야? 왜 한 장이야? 잠깐만. 야, 이것도 확률이었어? 야, 저 두 장 아니었어요, 이거? 바뀌려나? 말이. 일단 아까 말이. 리나? 네, 리나. 가 나왔는데 리나 없지 않아? 패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네? 아, 없어요, 리나. 네, 나중에 확인해보는 걸로 하고. 아, 설마 없어요, 근데? 와, 없네? 와, 큰일났다. 네, 리나 한 장이 나왔습니다. 2월 달에 이제 올스타 스카우트로 이제 추가된 필링 시그널 리나. LA 강트 SP 속성의 이제 서포터 카드입니다. 특기는 이제 테크닉만큼 이제 회복. 개성은 같은 학교 멤버의, 학년 멤버의 테크닉 증가. 라이브 스킬이 시작할 시 30% 확률로 어필 10% 확률 SP 게이지 등인데, 이제 안정성이 좀 많이 딸리기 때문에 서포터로 많이 딸리기 때문에 서포터로 쓰기는 좀 힘들 수는 있는데, LA 강트에서 이제 서포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용 가능성, 실용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10회를 질렀는데, 지금, 유활 3장, 패스 0장, 있던데. 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마지막입니다. 120회. 와, 진짜 죽을 맛이야, 지금. 큰일 났다.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진짜. 아. 와, 잠깐만요, 여러분. 아,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잠깐, 여러분, 이대로 끝내면 안 돼. 이대로 끝내면 안 돼요. 잠시만 기다려봐요. 잠시만. A few moments later. 한 개의 돌파를 한 걸로 다시 한번 10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아이 설마. 아 잠깐만 진짜. 아 설마. 아 이거 뭐지? 야 이거 뭐지 이거? 야 잘못 본거 아니죠 지금? 왜 카스타가 왜 3개? 네 오늘 이제 스쿠스타 패스 이제 오랜만에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결과를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UR이 3장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 지금 많이 참담합니다. 많이 일단은 카난 자체가 이제 세츠나를 압도하고 카스미 역시 이제 신기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준수한 스펙으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서버 하시는 분들은 존버를 하신다면 여걸 노리시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츠나가 특히 없으신 분들은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 지금 이제 죽을 맛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꼭 가차 남은 기간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